안녕하세요. 지금은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모술포에 가고 있습니다. 모술포는 제주도의 남서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여기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근처에 뭐가 없었어요, 많이. 마트나 가게나 먹을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처음 이사 왔을 때 여기 모술포에 진짜 엄청 자주 갔거든요. 식당을 가거나 장을 봐야 되거나 뭔가 사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모술포에 갔습니다. 맛집도 많고 카페들도 있고 5일마다 열리는 5일장도 그곳에서 열리고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모술포 부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술포에 제 단골들도 많고 그래서 좀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도 누구랑 함께 하는지 아시겠죠? 모술포에 제가 진짜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수요 미식회에도 나왔던 식당이라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만한 식당이에요. 옥돔 식당이라는 보말 칼국수집 식당에 갔다가 와토 커피라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예정인데 옥돔 식당이 꼭 마치 옥돔을 파는 식당일 것 같지만 보말 칼국수 전문집입니다. 거기 가면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말 칼국수. 근데 요즘에 전복 보말 칼국수로 바뀌었더라고요. 왠지 예전에 옥돔을 파는 백반 가게였을 것 같은데 별미로 만든 보말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바꾼 거 아닐까 하는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느낌이? 뭐라 그랬어? 지금 하나도 못 들었어. 잠시요. 옥돔 식당이잖아. 옥돔은 없어 지금? 없지. 거기는 그 칼국수만 팔아. 아 근데 이름이 옥돔 식당이야?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제 예상. 아 내 예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는 예상. 아 여기로 가야 예쁜데. 그래서 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이 언니도 지금 육지 사람의 때를 많이 벗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내비가 알려주는 길로 가네요. 이게 저 골목으로 가야 예쁀데 미리 말을 못했네. 재지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니까 바람이 안 불면 이렇게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5일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옥돔 식당. 메뉴는 이거 하나. 김치가 나왔습니다. 여기 원래 유채꽃 김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시기를 잘 타야 돼. 그 유채꽃 김치 되게 맛있거든.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 근데 지금 그 유채꽃 시기가 아닌가 봐요. 아쉬워요. 국수에 꼭 요 콩나물을 올려 먹어야 됩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그거 하려고. 콩수는 당겨는 피거든. 그러면 꼭 밥을 한 공기 시켜서 국물에 말아 먹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서비스. 청양고추 조금. 콩나물을 아예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올려서 먹어야 돼요. 식감도 아주 사삭해서 좋고 간단하게 이게 간이 돼 있어가지고 간이 딱 맞거든요. 너무 맛있어. 도마는 제일 밑에 깔려있어서 나왔네. 이 맛은 사람들이 다 아는 맛일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제주도 오기 전에 못 먹어봤어. 내가 제주도 와서 여러 군데서 많이 먹어봤더만 식당마다 맛이 다 되게 틀려. 되게 많이 틀려. 여기는 여기만의 그 맛이야. 진짜 맛있어. 정말 이게 여기 좋은 이유가 콩나물 얹어 먹는 이거. 유부를 넣어줘. 이 유부가 너무 맛있고 김치가 푹 익었어. 이거 너무 좋아. 칼국수랑 너무 잘 어울려.
어둠 식당. 원래 어둠 백반 팔다가 가고 수집으로 바꾼 거죠. 아니 같이 했거든요. 어둠 하시면서 여기 바로 옆에가 수산이었어요. 여기서 장사하면서 이게 식당.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다. 마토 커피에 왔습니다. 동네 커피 맛집이에요. 사람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마토 아이스 아이스 하나, 따뜻 하나. 드시기 맛있게 또 알려드릴게요. 우와. 나왔습니다. 마토 아이스.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원래 따뜻한 게 맛있긴 해. 네, 지금 아이스 먹고 싶어서. 젓지 말고 먹으래. 젓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서 커피랑 같이 먹어. 맛있어. 깍창 갤런드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언니의 입으로 맛있다. 맛있지? 벨라떼가 10점이면 10점이야. 벨라떼 10점이면 이게? 20점. 뭐야 지금 오기 직전까지 나는 벨라떼가 제일 맛있어. 딴 거 다 맛없어 이러더니 맛있지? 내가 왜 맨날 마트커피 왔다 커피 하는 거 알겠지? 항상 벨라떼가 제일 맛있다고 했던 이 언니는 마음속 순위 라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벨라떼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너무 맛있다. 왜 여기를 이제 데려온 거야? 언니 같이 먹으려고 시킨 거야. 너무 맛있지? 이거 맛은 그대로 맛인데 식감이 아주 적당히 달지? 안 단데 달아. 그러니까 단데 맛있게 달아. 조금 달아, 적당히. 맛있게 달아. 근데 달고 약간 흐리니까 식감도 느끼할 수 있는데 밑에가 아메리카노 사람 맛이 없어. 엄청 유명해. 여기 동네 되게 인기 많은 카페야. 근데 이걸 몰랐어. 나는 그냥 오로지 벨진밭. 내가 너무 벨진밭 지옥에 가던 언니야. 아니야, 벨진밭이 맛있으니까 간 건데 여기가 더 맛있어. 인정. 여기도 맛있고 배진밥도 맛있습니다. 원샷. 아. 어떻게? 아니 못 써? 뭐야? 벌써 찍고 있는 거야? 어. 이렇게 찍어줘. 여기는 오슬포입니다, 여러분. 예. 또 오슬포예요. 지금 일주일 새 오슬포를 몇 번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뭐 만들어. 이거 좀 찍어봐. 이렇게 제주도에 뭐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찍어야지. 일식이야. 오, 가치가 있어. 그러네. 왕 단골집 홍성방입니다.
켰는데 이렇게 돼. 홍창반이라는 오세포에 있는 중국집인데요. 제주도까지 와서 뭔 중국집을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주도에서는 꼭 중국집에 가야 돼요. 중국집에 가서 꼭 짬뽕, 그다음에 해물 짜장을 꼭 드셔야 됩니다. 탕수육이랑. 왜냐면 제주도 흑돼지 유명하지. 그러니까 탕수육이 맛있을 수밖에 없고 해물이 신선하니까 짬뽕이 진짜 맛있어요. 웬만한 중국집은 다 맛있는데 진짜 코스가 가성비가 끝내주거든요. 여기 나오는 코스 메뉴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너무 좋아요. A코스가 있고 B코스가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전복새우 냉장이 좀 되고 31,000원이네. 뭐 요거 두 개 A 하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돼? 사장님이랑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요거 두 개 하고 우리가 식사 나중에 추가해서 먹어. 나중에 뭐 하나 먹고 싶으면 따로 시키면 되지. 너무 많이 시키면 돼. 새우 하나만 먹어. 나는 크림이야. 크림으로. 일단 저는 크림으로 먼저 준비할게. 요거는 먹고 있어. 이건 무슨 국물이야? 지금은 따뜻한 내 마음이야. 따뜻한 사장님의 마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뭔데? 이거? 내가 뭐? 크림이지? 맛있어. 이거? 뼈국 같은데? 누구 뼈인지는 모르겠어. 이거 보면 진짜 맛있어. 이거 누구 뼈 외식은 어때요? 약하고 도가니하고 사골 넣고 이 먹어. 아침에 내려오자마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진짜 맛 재밌었어. 그래서 진짜 소박들이 우리끼리 10만 됐다고? 하영 씨가 얘기했잖아. 10만 되면은 뭐 하자고. 하자고. 그런 것처럼 그냥. 과자회 하면 되겠네. 그래도 되겠다. 그냥 가볍게 그냥. 어차피 과자회 해서 기부할 거니까 10만 구독 기념 과자회. 좋네. 그게 낫겠다. 아, 좋네, 진짜. 이거야, 이거.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와, 이런 걸 찍어야지. 이거 삼합이야. 이거를, 이거 동시에 먹어야 돼. 얘랑. 나올 때 그만 들어가보자. 이거 되게 좋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나 올려서 먹어봐. 한 입에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지? 느껴보지 못한 맛이야. 근데 맛있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그 맛. 이거 맛있어. 이거 안 써먹어. 이거 안 써먹어. 맛있네? 너무 네 처음 보는 멘트인데? 이게 괜찮아. 술안주 괜찮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일단 뭔가 비켜자. 많이 남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욕조리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 양장피? 그러니까. 딱 예상하는 맛이야. 울지마. 끝났어. 끝났어? 이런 다 카메라를 끄면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고 키면 또 없어. 난 매우 이연복 셰프님이 군만두가 제일 어렵다고 군만두를 만들다가 포기를 하셨어. 아니 군만두 이건 근데 군만두 자체가 만든 거 같은데? 이게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모양이 틀려가지고? 말이 안 돼. 여기는 군만두를 직접 만든다 안 만든다라고 말해. 여기는 군만두를 직접 만든다에 한 표. 나도 피디님은 안 만든다. 뭐 해줄 건데? 이거 사기. 어때? 이거 사기. 여기 사기. 나는 안 만든다. 그럼 좀 한 잔 벌어줘야겠다. 나온다. 뭐 나왔어? 나왔다.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이 만두 혹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수제 만두. 그러니까 못생겼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와,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다 공장 만두는 다 똑같잖아. 맞아. 맛이 다르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쵸. 저기 앞에 라면땅도 만드시는데 이거 금방도 안 만드실까? 난 뭐든 만들어버려. 맞아. 여러분, 수제 군만두. 네. 잘 먹겠습니다, 피디님. 아, 진짜 알라, 모양도 알라. 문양도 잘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왜냐면 좀 먹어. 아니, 먹을 건데. 똑같이 생선튀김 맛도 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설명을 잘 못하겠어. 군소스에 후추 맛이 강해. 거기에 바삭해. 튀김까지. 근데 또 고소해. 아, 맛있지? 한번 생각해봐. 제주도가 흑돼지가 맛있는데 그 맛있는 흑돼지를 또 방금 튀겼어.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지금 둘이 진짜 웃긴 거 알아? 네? 한 번에 LA 다녔어요. 뉴욕 야구. 라이벌이야? 왜? 이거 뭐야? 야구? 야구. 뭐 몰라. 라이벌이에요? 라이벌이야? 라이벌 아니야? 나 사실 야구 안 봐. 나도 몰라. 감사합니다. 여기는 근데 원래 아, 소개하려면 해물짬뽕 먹었었는데 해물짬뽕이 근데 내가 고기짬뽕을 좋아해서 해물짬뽕 드세요. 여기는 그냥 짜장 아니고 사천짜장. 우와. 우와. 큰일 났네. 제일 엄청 다 먹은 것도 보여주지 말고. 그래. 너무 맛있다. 그게 삼방식 다 먹었어. 삼방식당이야. 면이 맛있어. 쫄깃쫄깃해요. 아까 그 처음 먹은 느낌. 맛있다. 사천짜장. 이것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짜장 느낌 아니잖아. 짜장 완전 다르지? 그렇다고 볶음짬뽕 느낌도 아니잖아. 어떻게 표현해? 볶음밥 짬뽕과 국물 없는 짬뽕. 국물 없는 짬뽕 느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시키라잖아 맨날. 아까워 죽겠어. 내 마음을 전해야 돼. 내 마음을 전해야 돼. 내 마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마음이 지금 다 잠겼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드시면 돼요. 딱 붙여도 붙여도. 한 1cm 정도 떨었어. 어? 어 뭐야? 하지 마. 더 붙여봐봐. 아니 어? 길게. 이렇게 하고. 어? 이 물어봐봐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집에 가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어떡해? 어. 아 이거 갈게. 가고 있어. 어 이거.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엄마. 아, 진짜. 진지로. 이거를? 근데 웃지 말아봐. 됐다. 와, 이거 맞죠? 이거 들고 다니면 얼굴 작아 보이겠다. 이게 제일 크다. 이거 뭐예요, 진짜? 한우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한우인가? 저기, 한우미역 아니야? 몰라, 위에. 아니,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어도 다 네, 아니, 그 구독. 보는 거 말고 구독. 우리 중국